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청 잘 치시던데요? 아니에요. 네. 플레이는 저희가 잘 봤어요.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동현이었어요. 핸디가 어떻게 되시나요? 필드 핸디. 아, 필드는 100개가 넘어요. 아, 그러세요? 네. 스크린 핸디는요? 스크린은 80대. 80대. 그럼 여기에 오게 된 고민은? 아, 뭐 골프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필드에서 이제 매너 같은 것들. 아, 네네. 네. 매너에 있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친한 뭐 형들이랑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쳐가지고 뭐 그렇게 막 매너를 막 따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골프 자체가 이제 매너 운동이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공이 너무 안 맞아 버리면은 저 혼자 이렇게 화가 나는데 뭐 골프는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제가 속으로 삭힐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한두 번 안 맞으면 괜찮은데 뭐 한 번 생크 나면 생크병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불안하죠. 한 번 나면 생크가 나버리면 이제 뭐 한 두 번 세 번 치면 계속 그렇게 나버리면은 아니 그냥 이게 막 치기도 싫고 막 짜증 나니까 화. 아, 막 이제 여기 역까지 올라오고. 그것도 이제 뭐 뭐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이 없어지는데 또 말이 없으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눈치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좀 아 실수를 할 때 이제 마인드 컨트롤. 근데 골프가 이게 자신과 하는 운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화가 나잖아요. 제가 그쵸, 만약에 그쵸. 승현 씨랑 같이 나갔는데 내가 못 친다고 승현 씨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못 친 나한테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완전 알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승부욕이 되게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 골프를 칠 때 힘을 빼고 치라고 하잖아요. 네. 저한테 항상 뭐 레슨도 받고 뭐 사람들이 하면 힘을 빼고 쳐라, 힘을 빼고 쳐라, 천천히 쳐라 했는데 저는 공감할 수가 없는 게 천천히 치면은 방향성이 잡힌다. 뭐 어느 정도는 잡히겠죠. 근데 해결이 되진 않는다. 해결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생크병 한번 들어가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에서는 생크가 제일 고민이신 거네요. 보통 잘 나진 않는데 한번 나면은 그냥 승현 씨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네. 이제 막 시합 나갔는데 첫 홀에 싸움이 났어요. 저도 욱해요, 저도.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 저도 욱해서 막 전 홀에 막 보기를 했다. 그럼 다음 홀 티샷 갔을 때 원래 평소 같은 거 이제 잘라가는 홀을 막 그냥 욱해서 막 질러 친다거나 그래서 더 큰 실수 나오고 생크도 계속 생각나니까 또 생크 나는 거고. 생각을 안 해도 나요. 안 해도요? 네. 생각을.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네. 교정을 좀 해서 네, 실력이 향상되면은 그 화가 날 일이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생크가 지금은 안 나요. 네. 근데 이게 지금이 안 나면은 스윙이 그 잘못된 그 생크가 나던 그 스윙이 아니니까. 근데도 비슷하게. 위험 요소가 분명 있을 거예요, 맞아요, 스윙에. 맞아요. 네. 생크가 안 나도 그 퍼센티지가 높으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어떤 자세, 특정 자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실수가 날 때나 불안이 왔을 때 좀 그 모션이 크게 나올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모션을 한번 캐치를 해볼게요. 네네. 그럼 이번에 솔루션은 저희가 원 포인트로 승현 씨가 드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고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팁을 하나씩 해서 레슨으로 솔루션을 한 개씩 드릴게요. 더 피드백이 와닿는 걸로 한번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편하게 그러니까. 네, 편하게 한 세 개만 쳐 보실게요. 네. 풀스윙으로 치면 되나요? 네. 잘 치시거든요. 잘 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안쪽 맞으실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제가 봤을 땐 백스윙과 어드레스 각도 때 너무 일단 플랫하세요. 일단 짧은 채면 상체의 각도가 숙여져서 더 낮게 어드레스를 하는 건 맞는데 손목의 위치 자체가 너무 플랫하게 일단 들어가고요. 아, 너무 꾸러져 있다고요? 네, 너무, 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테이크백에서 백스윙 넘어갈 때가 너무 플랫해요.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데 바깥쪽보다는요 그러니까 약간 요쪽으로 뺀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낮아요. 여기서 지금 체의 샤프트가 여기서 수직 거의 어깨 라인 쪽으로 올라가 주셔야 되는데 플랫하게 들리니까 손이 먼저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템포가 빨라지면 안쪽으로 들렸다가 손이 먼저 가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나는 생크예요. 생크도 가까워지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생크가 있고 플랫하게 들었다가 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나는 생크가 있는데 아마 멀어지면서 나시는 생크일 거예요. 조금 빼고 더 나서 여기서 바로 바로 들어가는 얘기죠. 네, 그리고 어드레스 때 손 조금 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손목도
거의 일직선 정도? 아니 이 정도? 네, 별로 안 높거든요, 그죠? 네. 전혀 안 높아요. 네, 전혀 안 높고. 네, 훨씬 나아요. 지금 잘 치셨거든요? 네, 더 세우세요. 자, 누르지 마시고. 아, 이렇게 네, 세우라고요? 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더 높게 드시면 좋겠어요. 지금 올라가는 궤도는요, 거의 드라이버나 한 5번 우드, 3번 우드 정도의 궤도로 올라가요. 자, 긴체가 궤도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긴체는 저희가 훨씬 더 멀리 쓰고 훨씬 더 낮아지겠죠. 네. 멀리 쓰니까 플랫헤이즈잖아요. 그럼 궤도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조금 더 뒤쪽으로 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체중에 제일 짧은 채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훨씬 그럼 가까이는 쓰시는데 네, 가까이 쓰는데 손목은 거의 롱아이언처럼 죽어져 있고 죽어져 있다 보니까 더 뒤쪽으로 빠지기가 쉬워요. 네. 네, 제가 봤을 때 연습하실 때 두 네, 단계로 나눠서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하나, 테이크백까지만 들어보실게요. 여기까지만 들었다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손목 많이 꺾지 않고 네, 위로 올리는. 네. 원래 왼쪽 턱이 잘 안 닿죠? 원래 이 정도로 드셔서 네, 턱을 살짝 네, 닿는다는 느낌? 턱에 왼쪽 어깨 살짝 닿는다는 느낌이면 아마 조금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손목 더 세우시고 무릎을 조금 더 펴실게요. 그렇죠. 불안하시죠? 무릎 살짝 피니까. 근데 괜찮아요. 다시요. 하나, 자, 둘 올리실 때 팔꿈치가 하나에서는 잘 모아져 있는데 네, 둘 올라가시면서 많이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가세요. 벌어진다. 오른쪽 팔꿈치가 살짝 네, 스키닝 된다고 하죠. 살짝만 모아주시면 더 높이시기 네, 쉬울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오, 지금 포지션 딱 좋아요. 네, 백스윙 지금 되게 좋거든요. 손목 낮지 않게 팔꿈치 모아주면서 드실게요. 하나, 둘. 체중 앞쪽으로 조금 쏠리셨다, 지금. 항상 저는 피니쉬 때가 네, 이게 체중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피니쉬 때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쏟아지지 않으세요? 네, 동쪽으로? 앞쪽이나 대각선 쪽으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쪽으로 들었다 이렇게 공을 많이 치시는 거예요. 아. 네. 체중이 뒤로 왔다 앞으로 오셔서 그래요. 네. 원래는 체중이 저희가 어드레스 때 발 중앙에서 살짝 앞쪽, 발가락 쪽에 체중을 놓고요. 백스윙 네, 들었을 때 앞쪽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점점 뒤쪽으로 이동되고 팔이 펴지면서 임팩트가 돼요. 왼쪽 네, 무릎이 펴지면서. 네. 근데 지금 이제 게스트님 같은 경우는 들 때 뒤로 오셨다가 왜냐면 왜 뒤로 체중이 머물냐면요, 백스윙이 원래 올라가던 것보다 조금 더 뒤로 빠져요. 그래서 약간 뒤로 머무르셨다 공이 나보다 멀리 있으니까 그 공간을 몸으로 채우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앞쪽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도 약간 이런 쪽으로 내리막 경사로 한 게 이런 라이가 조금만 앞으로 쏟아지시면 생크가 네,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드레스 한번 서보실게요. 어드레스 쓰면 앞쪽에 쏠려 있을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순간 조금만 더 앞에 오면 여기 맞는 거예요. 체중이 맞을 때 분배가 여기만 살짝만 맞아도 생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절대 어드레스 때 체중을 뒤에 놓고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오히려 더 앞으로 달려들면서 맞게 되거든요. 오히려 체중을 잘 앞에 놓으시고요. 맞으실 때 왼쪽 뒤꿈치 쪽으로 회전을 잘 해주실 거예요. 네, 백스윙 좋고요. 앞, 뒤의 느낌. 앞에 있고 뒤로 가는 느낌. 네, 훨씬 나아요. 지금 잘 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생크가 날 요소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네, 백스윙에서 너무 낮지 않게 들리는 네네네, 것과 어드레스. 네. 어드레스 때 너무 플랫하게 손목을 죽어놓지 않는 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손목이 살아있어야 백스윙도 조금 더 높이 올리시기 편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만 좀 인식을 하시고 치시면 되고 연습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 네네, 그냥 여기 요런 여기 바로 공 앞에 있죠. 어드레스 네, 이렇게 쓰시면 네, 여기 앞에 동전이나 티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고 치시면 네, 조금만 앞으로 체중을 임팩트 때 쏟으시면 그 티가 맞거든요. 그걸 안 맞게 연습하시면 거의 생크 안 나거든요. 아, 정말 고치시고 싶으시면 앞에 핸드폰 네, 놓고 치시면 되세요. 네. 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 좀.